아, 빗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은 북극에서 온 한파 때문에 고생하지만, 뉴질랜드는 어제부터 남극에서 날아온 한파, 폭풍 때문에 비가 몰아치고 있네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털세탈을 입고 있습니다. 빗소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은퇴 이후 80까지 현역으로 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시고 75세 현역으로 지내시는 시청자분께서 85살까지 현역으로 뛰면서 친구들의 밥값 책임지며 살고 싶으시다면서 인생의 지혜를 짤막하니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귀담아 듣고 명심하며 살아갈 것들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거죠. 오늘 영상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우리 모두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는 곧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첫 번째,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면 우리 능력 밖의 것까지 탐하게 되어 무리하게 되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보다는 전반전에 따놓은 점수를 까먹지 않도록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떡이 내 떡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이죠. 바로 이 타이밍부터가 사기꾼들 손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주위의 만류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속수무책이며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해더라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날린 후에야 그땐 도대체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해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죠.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두 번째,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어제 한 일간지 신문에는 감동적인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저께 1월 18일 아침, 소낙눈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는 서울역 앞 광장을 찾았는데요. 광장 한켠에서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기자는 이 낯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고, 사연이 알고 싶어 광장에 남은 한 명에게 얼른 달려가 자초 지정을 물어봤습니다. 남아있는 한 분은 노숙인이었고, 추위를 참다 못해 역앞 광장을 걸어 나오는 한 분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니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말 걸어오는 노숙인의 상황을 본 이분께서는 자신의 방한복과 장갑을 벗어주고 5만 원 지폐 한 장을 그 노숙인에 건네준 것이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마치 감동적인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고 기자는 전합니다. 절실한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내주는 우리 이웃 아저씨 때문에 어제 저의 하루는 훈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모두가 던져봤을 거예요. 쉽지 않은 상상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쉽게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쁜 출근길, 더구나 눈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어 젠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다가오는 노숙인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반드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될 노숙인뿐만은 아닐 겁니다. 대화를 절실하게 원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 자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한 친구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와주고 못 도와주고는 나중 문제일 겁니다. 우선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세 번째, 하루에 만보 정도는 걸어라.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슨 운동 선수들만 가능한 운동량은 절대 아닌 거죠. 이제 막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조금 걸음수가 많다 싶지만, 며칠 걷다 보면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입니다. 의지가 문제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우리 몸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운동이면서 체중 조절, 당뇨병 예방, 불면증 완화, 우울증 완화, 뇌 기능 활성화, 근육량 유지, 관절 근육 강화, 인장 기능 강화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효과 만점의 운동입니다. 열심히 걷자고요, 여러분들.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네 번째,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라. 가화만사성,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원만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복원하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걸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세상에 되는 일도 없거니와, 뭔가 된다 한들, 마음의 평화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 빗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은 북극에서 온 한파 때문에 고생하지만, 뉴질랜드는 어제부터 남극에서 날아온 한파, 폭풍 때문에 비가 몰아치고 있네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털세탈을 입고 있습니다. 빗소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예. 그래서 아내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데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저는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만큼 들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없고, 아내와 깔깔거리며 나누는 대화만큼 재미난 것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 후반전 인간관계의 핵심은 친밀한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다섯 번째, 손주에게도 미리 뭘 준다고 약속하지 마라. 저는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손주 대신 자식을 넣어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에게 섣부른 기대를 하게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아닐까 싶네요. 우리도 살면서 섣부른 기대 좀 해봤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우를 할수 있는데, 섣부른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화가 많이 납니다. 상대방이 말한 대로 주면 좋은 것인데 적반하장으로 너왜 그거 안 줬냐고 따지기 십상이거든요. 이러면서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요. 미리 뭔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하는 순간부터 채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또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서로를 채권 채무의 관계로 묶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여섯 번째. 절대로 남의 뒷담화 하지 마라. 불구경, 싸움 구경이 재밌다지만, 남 얘기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미가 쏠쏠하죠. 그런데 문제는 뒷담화의 거의 99%는 남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헐뜯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거죠. 그러면서 쾌감도 느끼고요. 그러면서 또 우월감도 느끼고요. 누군가 말하기를 뒷담화야말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모임이든 동창회든 회사 조직이든 뒷담화가 만연하는 곳에선 나만 할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뒷담화 즐겨하는 사람은 남의 흠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신의 열등감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조차 모르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미숙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뒷담화 하지도 말고 즐기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게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75세 현역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마지막 일곱 번째, 나이가 먹은 걸 훈장으로 생각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세우는 것만큼 초라한 짓도 없는데 그 내세울 것조차 마땅한 것이 없어 나이를 앞세운다면 이건 초라함을 넘어 찌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나이를 내세웠을까요? 지금도 뭐 삼강오륜의 장유수를 얘기하면서 나이를 앞세우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 영상 나이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유유서는 사회윤리가 아니라 친족내 서열을 정하는 윤리입니다. 학렬에 따라 위아래를 정하겠다는 거죠. 학렬이 낮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집안어른 행사하고 다니면 개족보가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한 윤리가 바로 장유유서입니다. 가족끼리, 친족끼리 지키는 예절이라고요. 이 장유유서를 밖에 나와서까지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배워도 아주 잘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더구나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 양반들은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로 위아래를 정한 사람들은 딱 한 부류, 노비였습니다. 성도 없고 학렬도 없고 그렇다고 직급도 딱히 없는, 그러니 따질 거라고는 나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이를 갖고 위아래를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앞세우는 것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닌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노비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바른 예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예법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이 아름답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세대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나이로 모든 것을 구분짓는 그 못된 풍토도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Yeah. 75세 현역 선배께서 들려주시는 인생의 지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하나 허튼 것 없고 뭐 하나 버릴 게 없이 아주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이 든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원숙해진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선배분이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퍼져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잊지 마세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